12,000 두 배니까 이 3만 병력으로 작사를 내버리자. 됐어. 우리는 상인전만 우선 올리고, 이렇게 합시다. 상인전이랑 닌자촌 두 개만 올리고 올라갑니다. 채 때려 부시고 춘선성 올라가가지고 춘선성 먹고 가와나까지만 앞전인가? 에치고의 용이랑 싸우네. 우리가 아 돈이 금방 쭉쭉 돌아가. 돈이 없어. 야 금광 좀 찾아봐. 금광 없나? 금광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니까 그게 다켓 왜 오다가 센지 알아? 아 신장 원복을 했어요. 다켓 이 왜 오다가 왜 쓰냐면 오다가 하면은 철퍼잖아. 철퍼고 그 보통 이제 두 세트 가거든요.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그 창병 가고 뒤에는 철퍼가 가는데 기마병은 달잖아. 기마라든가 이런 건 달아버리잖아. 병력의 소비에 같이 비례해서. 근데 철포는 안 달잖아. 안 맞으니까. 철포는 안 달고, 또 이제 그 일반 있는 병력은 부상병 때문에 흡수해서 철포 앞에다가 뒤에다 철포하고 앞에다가 보병 하면은 쭉쭉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참 모아야 돼. 이 기마병을 한참 모아야 된다. 군마를 쓰려면. 병력이 3만인데 군마가 2만 6천 밖에 없잖아. 12,000을 모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좀 짜증나지. かしこまりました. 계속 수송을 해줘야 돼. 열심히 수송해. 수송해서 와가지고 가야 돼. 네, 신농이 신한호죠. 여기가 북신한호예요. 제가 얘기했죠? 아직 뭐 하는데 자꾸 탐색이야? 은광인가? 아 철포는 비싼데 근데 안다는 게 장점이지. 달지 않는다는 거. 보병은 바로 부상병만 치료해서 가면 되고. 상치장 해가지고 낭사 알선 거의 안 씁니다 저는 저런 거. 아 지금 우리가 없네.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거 올 여름 올 가을에 좀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응? 맞다. 얼만데? 6,000? 할만하다. 오호호. 직부우직. 관직이 올라갔죠? 서산성에서 이달가. 이달가가 합병됐대요. 연구 하나 할 수 있지. 내정 연구. 잠깐만. 수준 1 하나를, 수준 어디 갔지? 자, 1레벨짜리로 바꾸면 되는데. 마상창. 마상창 1레벨로 바꾸면 되지. 3레벨이 다 차 있네. 장인장. 주문 바꾸고. 그래도 안 되는데. 왜 안 되죠? 자원이 뭐가 없나? 잠깐 아까 됐었잖아. 기술이 있는 애가 없나? 수준 2짜리가 없나? 지금 딱 할 만한데. 2만. 아, 돈이 없구나. 돈이 되는 안 되나? 돈이 안 되나요? 아, 돈이 안 되는구나. 아, 돈이 안 되네. 2만 원이구나. 씨, 왜 안 되나 했네. 잠깐만. 이번 가을에 한번 저길 먹어. 누구야? 아감사 아방? 아감사 아방 누구지? 아 관이 줘야지 참. 자동 야마가타가 역시 올라갔네. 누구야 얘? 아 이놈? 아 아까 분홍색. 분홍색. 잠깐만. 촌락터 올리고 내년에 가야겠다. 내년에
내년에 닌자촌 두 개. 아, 닌자촌이 앉아 있구나. 닌자촌 둘. 이젠 사실 상관은 별 필요 없고 수전이 필요한데 섞어가면서 줄게요. 상도, 상도수, 상도수 이렇게 줄게요. 상도수. 공방은 필요 없어. 돈이 없어? 그러면 짓지 마. 모병해야 돼. 가을, 겨울에 모병해야 돼서 돈 쓰지 마. 오늘 저 우회쓰기만 멸망시켜 끝내자. 건방진 우회쓰기. 감히 관동관령을 자칭해? 군마 잘 가고 있어. 7천 있어. 아싸, 금. 아싸, 금금금. 이거 봐. 이게 금이 이렇게 잘 나오잖아. 됐어. 우리 부자야. 우린 부자가 됐어, 이제. 됐어, 됐어. 내년에 이제 이 금을 가지고 공격하러 갑시다. 각에다가 이 금이 있어가지고. 유로파에도 세잖아요. 유로파에도 금 때문에, 금강 때문에. 이투값 벌리잖아. 근데 이거 PK예요. 교련 좀 할까? 근데 난 이런 거잘안 좋더라고. 나중에. 나중에 교련하고 갑시다. 14,000. 10,000명 나눠서 가는 게 나을까? 따로따로 가는 게 나을까? 반을, 반 잘라서 15,000씩 갈까? 아니면 3만 그냥 갈까? 15,000, 15,000. 15,000, 15,000 가는 게좀 기술이 쓰는 게좀 좋겠지? 15,000, 15,000. 어, 돈다 썼네. 내가 그래서 아까 안쓴 거야. 돈 많이 쓴다니까? 자기 봉행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많이 써요. 계속 뽑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뽑아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엄마가. 됐다, 12월 달. 오, 3만원. 야, 돈 많아. 이히, 우리 부자야. 우리 부자라고. 모병 한 번씩 해주고. 야, 이 다케다 너무 쉬운데? 오랜만에 다케다 했는데 쉽다. 연구해야지. 촉에서 연구해야지.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 인재를 좀 허접이들만 놔두고 인재는 다세 명만 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아, 나이토 마사토 있어야 되는데 4명신인데. 아, 근데 4명신인데 씨, 왜 이렇게 능력치가 구려. 모리 빼고 이렇게 가야겠다. 모리가 그래도 기마 A네. 아류, 진화법 아류야. 이렇게 가고. 봉행해서. 오야마다도 여기 있을게. 이렇게. 됐어. 기병이 꽤 괜찮아. 우리 여기 있는 무장들이. 기마가. SS. 오케이. 우리 힘에 없나요? 힘에? 힘에 없나? 힘에? 힘에도 없어. 씨. 제세력 맹약 100쪽. 근데 우리는 얘들 쓸 필요 없어. 자, 여기서 고원성에서 연구합시다. 마면 할게, 마면. 아, 마면 하겠습니다. 말도 하나 있고. 아, 158이나 걸리냐?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해놓으면 되겠지, 뭐. 그치? 6,000원. 나머지 돈은 모병해야 되고. 6만에다가. 우리가 보통 군량이랑 출병 병력이랑 두 배면 거의 안 달거든. 군량 소모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6만.
내년에 오늘 여기 우회쓰기만 요금만 때리고 끝냅시다. 아 이거 가독 계승 이벤트인가 보다. 장미 청경이 응급하고 동생이 경호에게 경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경호 가독을 양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출가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가독 양도하고 이쪽도 되게 많이 많아. 우회쓰기 가독 원래 나가오가가 우에스기가 신하라고 보긴 좀 그렇고 약간 좀 뭐라 할까? 그쪽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가문인데 우에스기가 나중에 양자로 들어가서 우에스기가를 계승하죠. 나중에 직접적으로 우에스기가 뭐 상락까지 해서 관동관령 직책도 얻어내고 하니까 뭐 거기 뭐 그 완전히 뭐 강탈했다는 건 아닌데 저쪽 복잡해요. 그리고 동맹 맺어가지고 룡자를 하나 받았다고 그러죠? 되게 재밌는 게, 이름이 보면, 이름을 보면은 동맹도 알 수 있고, 뭐, 주군이 뭐, 이름도 내리기도 해요. 자기 주군의 뭐, 이름 한 글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개명을 상당히 얘들도 많이 하는 게, 왜거든. 일본 애들도 많이 하는, 다이묘들이 많이 하는 게, 이름을 한자 한자씩 받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개명해요. 하나씩. 히데요시도 개명 엄청 많이 하지. 히데요시도 막 세네 번 바꾸잖아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나중에 자기 이름 자기 원하는 거 나중에 결국은 바꿨는데. 이타가키 노보트 카타가 봉에 걸렸네. 됐다 봄이다. 봄이 왔다. 가자. 출진이다. 아 우리가 이만큼 뽑을 수 있어. 만 명 들어갈 수 있어. 대박. 만삼천이거든? 내가 여기를 만약에 다 출진을 한다고 하면 기린성에서 올 수가 있을까 나를 때리러? 좀 걸리겠지? 걸리면 반전해서 바로 돌아가면 돼. 우리가 기병이라 고원성도 병력 많고 잠깐만 탐색을 한번 하고 등용도 한번 눌러줬다가 출진을 합시다. 이마 적비고무 부동지비. 기마 씨가 들어가 있니? 잠깐만 예빼. 회복인데 회복은 좋긴 한데 좀 그렇고 적비를 나누자. 기병 두 개 가야 될 거니까. 얘가 병 걸렸지. 어차피 얘는 부동지비가 있잖아. 전분강화 야마모토 간스케 리더로 해서 가고 나이토 마스터요로 가자. 다섯 명 가서 기마 풀로 채워서 어린진으로 만 명 출발하고요. 나머지는 잠깐만 이것도 기마로 가는데 버퍼가 있어야 되니까 아까 어디 갔어? 간스케랑 아마리랑 오브랑 이 오브토라마사도 되게 강력한 애인데, 그치? 바바랑, 이렇게 갑시다. 통솔이 좀 낮은데, 스킬빨로 써야 되니까. 병과는 기바, 기마병으로. 병력 최대. 세 명 남나요? 갑니다. 공작대로 오마카세요레사.
제품 개발 좀 해놓자. 돈 좀 여유 있으니까. 무과정. 아, 무과정 필요 없는데. 탕. 공과관 있지. 탕목. 도. 탕목도. 도도도. 군마 쓰지 말고. 빰빰빰빰. 두 개지? 아, 두 개지? 2만원. 여기 바로 나한테 오지 못할 거야. 시간 좀 걸릴 거야. 우리는 요걸 빨리 격파하고 여기서 도와주러 오겠죠? 위에서? 신발 정성에서? 신발 정성에서 도와줄래? 19,000. 19,000. 야전에서 싸우면 된다. 뭐야? 아. 누구야? 누구? 수습. 아이씨. 수습이 안 되니? 아우, 멍청아. 오케이, 어떻게 뿌셨어? 온다. 오는 거 먼저 잡아. 이거 때리고. 어, 느려, 씨. 자, 어디까지? 몇까지 붙일 거예요? 조치다스타. 길이 다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전세계가. 어,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아, 됐다. 수습됐다. 너무 빠르잖아. 여기 대기. 전신! 온다, 온다. 아, 또 걸렸어, 씨. 누가 자꾸 상태 이상 거는 거야? 가등? 가등 단장? 아, 얘 닌자잖아, 씨. 얘가 토비야, 토비. 얘가 토비예요. 닌자 있었지, 참. 아, 진짜. 왜 그, 나루토에 나오는 토비가 얘야. 가토 단조. 짜증나네. 전신! 식량 없는데, 씨. 요거 먼저 전멸시키고 반전합니다. 와르니 지즈케! 죽어라. 쫓아가지 마. 다시 깝니다. 아이르! 빠밤빠밤. 식량이 없어. 사야 될 수도 있어, 식량. 뭐야, 왜 따라와? 뭐야, 이거. 이상한 놈일세? 아이르! 타이키르바이 가이메츠! 낭현대 빼야돼. 아이르! 기습 잘 걸리면 안 돼, 기습 걸리면 안 돼. 자, 2300 먼저 패. 아, 장미가 먼저 패. 어른이 지즈케. 아싸, 라면. 나이스 타이밍. 녹아. 나이스 타이밍 좋구요. 낭현 때 먼저 푸시고. 채 푸시고. 아우, 씨, 또. 우회쓰기가 직접 나오는데. 어른이 지즈케. 상태 무효 빨리 걸어야겠다. 아씨. 어? 가을? 여름이었나? 청주 원복하나보다. 사이토 도산의 그 딸이랑 노부나가랑 동맹해죠. 와르니 지즈케 미나노무노 개센노 토기야 이마소. 됐다. 단분간 버프. 불동. 미나노모노 시력을 尽くせ. 패. 아이르. 없지? 가스코맞다. 아, 또 나오네. 씨. 와르니 지즈케. 이거 다 이겼고. 자, 적비로. 駆け抜けよ!
스케다츠. 좋다. 세 명이 연달아 호응했죠? 적기. 정도가. 총인지를 막는다고? 전용 많이 날아갔는데 바보야. 치카즈케르다. 하고 있네. 야르나. 적비. 먹어라 적비. 버텨야 한다. 또 적비. 개치요새 스케나츠스르소. 난토. 버프 한번 걸고. 미나노모노 시력을 尽くせ. 미나노모노 와레니 지즈케. 우리 주병력은 많이 안 상했어. 정문 돌파했다. 됐다. 정문 돌파했다. 이제 적비 한 방이면 끝난다. 아케누케요. 我らも 힘을 갖소. 야르나. 백성을 捕らえたり. 어, 제등도 조심. 빠다다. 어, 얘 잡았다. 토비 잡았다. 근데 지금 우에스기가 멸망 안 돼서 등용이 안 될 거야. 아, 수복까지 아예 하고 가야지. 내정. 지능은 뭐야? 불사? 잠깐만. 아, 이제 바로 여젠 11100 있는 거 요거 때리면 끝나거든요. 이 토명 흑천성에서 토명 로명가가 요기만 막타만 안 때리면 돼. 다 이겼고. 우리가 벌써 뭐 승천했네요. 벌써 6만 명 됐어요. 감히 날 때리러 올 생각을 못하는구나. 만 명. 오케이. 군마 8천이나 모았어? 야, 많이 모았네. 다른 등용이 안 되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우에스기를 멸망시키자. 돈 많이 있고 지금 분량이 좀 없거든요. 분량이 좀 없는데 아예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잠깐만. 기술 개발을 수전 수입 품전 개량은 나쁘지 않은데 다 좋거든요. 수입이 올라가니까. 근데 뭐 어차피 수입 5% 올라가봤자 수전이랑 전량 늘리면 되는 거라 그 의미는 없지만 제철을 그냥 먼저 하는 게. 제철을 먼저. 제철은 기동력이 올라가니까 제철 먼저 해주고 남는 돈으로 어차피 올해 여름 글쎄 바로 출병을 해야 되나? 우에스기가 많이 공격 당하면 바로 출병해야 되고 안 그러면 좀 버티 좀 볼게요 상황을. 닌자촌이 3개. 수전 상수도 이렇게 갈게요. 상수도 오케이. 여기 어디지? 춘일산성 먹었어. 인발 조정 현상 할 필요 없어. 자, 동맹 되는 데서 볼까? 대부분 우에스기는 항복을 시키는 게 좋거든? 왜냐면 항복을 안 하면은 얘들이 사이토랑 동맹 안 돼요? 항복을 시키는 게 좋은데. 신발 상성. 신발? 이런 신발 상성이 들어가 있네. 마치나미 오시나이마시타. 뭐야? 뭐 하나 뺏어갔어? 아이씨, 장인정 2개 뺏어갔네.
아 기술 연구 아 하필 2레벨에 있는 거 뺏어갔어? 아 젠장한 리턴 들어왔네. 자원 리턴 들어왔네. 좀 이따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안 들어오잖아. 외교로 권고를 해야 돼. 권고 안 돼? 그냥 죽여야겠네 그러면은. 부상병 14,000만 채우고. 지금 신발 산성으로 쳐들어가는 애가 없지? 그러면 우리 천천히 좀 들어가도 돼. 아 자꾸 왜 뺏어가 이 쌍. 내 땅인데. 무가정이랑 두 개 뺏어가네. 길도 끊겠죠? 아싸 은광. 은광이 나오셨다. 어 또 갈 수 있네. 군량이 좀 많이 없죠? 올 가을에 군량을 받고 출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 가을에 가을에 출병합시다. 분량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갈 곳은 우에스기 멸망시키고 다테랑 아시나 동맹을 깨부수고 여기 라인을 만들어서 쭉 올라가면 돼. 우리 어차피 여기 라인이 딱 완성돼 있잖아. 아름다운 방위 라인이 만들어 있으니까 뭐 만약에 오다라든가 미노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동맹한테 방위로 일단 막을 수 있고. 나는 관동을 딱 흡수하면 게임 끝. 완벽한 작전입니다. 아이고 장비가 뺏긴 건 도로 나중에 이따 찾을게요. 뭐 아직 우에 쓰기도 아니지. 나가오 카게토라지. 가도가 아직 상승 안 했으니까. 아이씨 탐색한다 해놓고서는 뭐한 거야. 어? 닌자놈이 위리가 없구만. 닌자놈을 등용해야겠군. 닌자촌 닌닌닌 닌자촌 만들고 상관어호. 오케이. 연구는 아까진 제철하다가 못했지. 어? 여기까지 할 수 있네? 잠깐만. 그래도 차례대로 하자. 제철하고 3레벨로 했다가 나무로 만들어놨다가 142개월 옮기면 되니까. 무과정 여기 아직 덜 만들었네요. 병사 장인정예, 닌자촌, 공방. 공방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 그래도 만들어. 공방 하나, 상관, 상수도. 상수군만 안 뽑아도 되고. 오케이. 갈미성은. 갈미성에서 연구. 모의까지 할 수 있는데 모의 필요 없고요. 촌락, 수전 다 깔았고, 무가정, 공가관, 탕치관, 탕치자, 목장. 이렇게. 아, 수건불사. 완성했네요. 바나네 사자. 된정흥? 소도정흥? 마술비서 어때? 이거 하나. 이거로 무용 94인데. 아, 싫어. 그럼 못 주는 거지, 뭐.